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무슨 선불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진보단체들 또 예. 문화예술인들 각종 지원해서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의 우호적인 단체. 예. 개인은 또 화이트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또. 그렇군요. 예,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캐비닛 문건 중에 그런 게 나왔던 모양이죠. 300건이 예, 있다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또 따로 또 공개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네.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관주 전 그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예. 이분이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지난 6월 22일에 열린 그 김기춘 전 그 실장하고 조윤선 예. 전 장관 직권남용 그 권리 행사 방해 그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자기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네.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관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이 정경련의 그 보수단체 지원 결과를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하면서 예. 이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도 보고를 했다. 예. 까지 증언이 나옵니다. 그럼 정경련과 화이트리스트는 관계가 있겠네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금 지원을 하려고 보니 예.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정경련 측에다가 예. 요청을 한 것으로 예, 이렇게 지금 봐야 될 텐데요. 그 네. 규모가요. 얼마입니까?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예. 대략 한 68억 원 정도. 그러면 2년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예. 엄마 부대를 비롯한 보수 단체에 이제 지원을 한 예. 그런 것이 일단 드러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뭐 차명 계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숨어 있겠는데요. 예, 그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 비서관실에 이제 허현준 행정관이 네. 이걸 뭐 사실상 좀 주도를 했다. 이런 증언도 좀 나온 바가 있고요. 네. 뭐 정경련 관계자들을 또 직접 만나기도 했고 예. 또 전화 통화도 뭐 수시로 하면서 이런 그 단체들 또 지원해라는 얘기를 했고 또 단체 관계자들하고 전화 통화한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네. 뭐 친박 단체죠. 그 엄마 부대 그 대표하고 뭐 그 한 해 동안 한 90여 차례 정도 통화한 굉장히 자주 통화한 거죠. 이 정도면 네. 뭐 그런 기록도 나오고 뭐 그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관련 단체들이 또 정경련 그 이승철 전 그 부회장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련자들 네. 이렇게 또 통화한 또 문자 메시지 나눈 이런 기록도 나오기도 하고. 68억이라는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업들이 낸 거겠네요. 찬조금으로. 그렇죠. 십시일반에서. 정경련이 뭐 예산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자체 예산만으로 이걸 다 조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경련 그 뭐 자금도 일부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예. 뭐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 네. 쪽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2014년에 한 24억여 원 정도 그래서 청와대가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네.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원 예. 2016년에는 22개 단체에 한 9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해 지원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경련이 대기업 자금 모금 창구 역할을 이때도 역시 한 겁니다.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과정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정경련이라는 곳이 결국은 비자금을 가지고 이런 화이트리스트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로비단체로 전락을 한 모습이네요. 재단을 만드는데 그렇죠. 기여를 한 건데 예. 처음엔 또 뭐라 그랬나요. 이승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예. 사실상 주도했다. 두 재단 만드는 거 정경련이 주도한 거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을 네. 바꾸긴 했어도. 그렇죠. 네. 수사할 거죠 검찰이. 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예.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민정수석실 문건 예. 그걸 이제 청와대 쪽에서 그 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예. 복사본을 특검팀에 넘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특검팀으로부터 다시 또 이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쪽으로 또 이게 또 이관이 됐답니다. 예. 특수일부 쪽에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참 대한민국이 연말까지도 계속 수사 개혁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군요.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5164번님 백화점 유통수수료는 40%나 달하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최저임금 조금 오른다고 중소업체가 어렵다고 하면 이건 좀 행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장악해서 거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 질서를 먼저 바꾸는 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9190번님 작은 호프집 운영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현실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좋은데요. 인상해도 과연 알바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급 올려주면 해외여행 가고 내수가 활성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너무 힘듭니다. 정말 소상공 정책 필요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5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었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왜 다시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까? 글쎄,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남북의 그, 여러 가지 대치된 상. 네. 핵 개발이라든지. 예. 그다음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아마 이렇게 지속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재작년 2015년에 우리가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차례를 했는데 네. 마지막 상봉 행사가 지금 2년 되었네요. 네. 그래서 그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네.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전에 이 결의안을 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우리가 북측에 다룰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니까 북측에서 그 탈북한 여정호분들 네. 12명의 소환이 없으면 상봉행사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 상봉행사가 열리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외한 것은 예. 많이 우리 이산가족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신다고 추정이 되십니까?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분들은 13만 1,000명 정도 되죠. 예. 이 중에서 지금 연세가 상당히 좀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지금 뭐, 이 거의 70대, 80대, 80세 이상이 되신 분인데. 네.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한 63% 되고. 예. 70대 이상으로 놓고 보면 한 85% 정도가. 예. 이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매년 한 3,000명 내지 4,000명. 네. 그 타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산가족 문제가 아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렇군요. 매년 그렇게 3천 명씩 타개를 하시고 고향을 몸가 보시고 돌아가시면 앞으로 한 20년 되면은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습니다. 남한 안에는. 글쎄 뭐 20년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0년 정도 후면은 예. 거의 그 1세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예. 이게 민족의 어떤 한으로 남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하하, 예.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네. 어떻게든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네. 전면적인 상봉행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도 실향민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투리가 약간 배어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뭐 저 1세는 아니고 예. 이 전쟁 통해 예. 부산에서 이제 난 그 2세인데 네.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뭐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예예. 예. 이북 사투리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죠. 예, 부모님께서 혹시 고향이 저쪽 함경도 쪽이십니까?
아닙니다. 저 부모님은 이제 황해도. 황해도. 평산이 예. 두 분이. 예. 평산이시고, 그, 6.25 전에. 예. 이렇게 월남을 하셨는데. 네. 예. 가족들이 다 북에 지금 계시죠. 그렇군요.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이 상봉 행사에 아직 끼지 못했습니다. 아, 이 상봉 행사를 하려면 보통 추첨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결정하시는 게. 그렇죠. 상봉 행사를 지금 그 이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되죠. 네. 지금 상봉 행사 하겠다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예. 13만 1000명인데. 예. 여기서 만약 우리가 뭐 100명 정도 상봉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한 300명 정도, 3배수 정도를 이제, 예, 직계가족과,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높은 순으로 해서. 네. 좀 가점을 줘서 이제 그 이 추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추첨이 300명이 되면은. 네. 그 중에서 이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 뭐 그동안 몸이 아파서 못 가신다든지. 예. 또 상봉 의사를 밝혔다가 이제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예. 한 200명으로 추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0명 명단을 이제 북측에 줘서.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100명이 이제 상봉 의사를 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죠.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뭐 74 남북공동성명 70년대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에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북측에 있는 가족들과 어떤 뭐라 그럴까 연락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요즘은 좀 탈북민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측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문제가 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연락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우리 그 사회가 좀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산가족들이. 네. 13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현재 상봉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런 거고. 예, 예. 이북오도청 발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870만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거기는 이제 이북에서 태어나서 월남하신 분들. 네. 그 2세, 3세까지 다 합해서 이제 그런 인원이겠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그 1세들은 지금 한 50만 명 정도 지금 저 살아계시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에 그렇죠. 비해서 예, 예. 그것을 이제 혹시 북측에서 예. 북쪽에서 그래서 뭐 저 그쪽 체제에 수행해서 잘 살고 계실 텐데 네. 구태 여기서 참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초창기에 그런 많은 우려 때문에 예. 신청들을 안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글쎄요 지금 뭐 이 요즘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됐다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 그런 우려를 네. 우리 그 이산가족들은 많이 시장민들은 하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 위원장님께서 이 정례화 문제 그리고 그 방북 성묘 방북단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산가족은 그 이 정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례화해야 네. 되는데 예. 우선 뭐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상봉을 전면적인 상봉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일단은 뭐 저쪽 그 상대가 또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전면적인 상봉 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그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전면적인 생사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사항은 명단만 주고받으면은 네. 바로 그 저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예. 양 당국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은 네네. 이런 쉽게 그 이 이산가족들의 어떤 한을 풀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예예. 우선적으로 전면적인 상봉보다는 네. 정례화를 하면서 이 전면적인 생사 확인부터 이렇게 하면은 네. 이산가족 문제가 풀려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측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 북한 정부가 좀 이해를 하고 많은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산가족만큼은 정례화가 되고 또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그래. 들었습니다. 아, 곽 박사님 이제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은데 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저 성묘 방북. 네네. 이건 이제 유엔이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국내 실향민 처리 지침 16조 사항에 따르면은. 예. 국내 실향민은 사망한 친인척의 묘소를 방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
국제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방북 추진을 선묘 방북 추진을 했는데 예. 예, 북한이 아직 들어주지 않아서 예.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상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짧게 주시죠. 그, 예. 예 35년째 그 행사하고 있는 이상가족의 날을 예.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지난 19대 국회는 2013년에 발의해서 네. 지금 폐기되었고 20대에 들어와서도 발의된 사항인데 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을 정해서 예, 예. 자신의 이산가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안보의식과 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통일 의지를 예, 함께하는 날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철 2000,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